자, 태평천국 운동을 볼게요. 태평천국 운동은 이제 시험 문제에 잘안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한 문제 딱 나왔나? 예, 그 정도예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긴 나오는데, 자, 일단 보면 태평천국에서 태평이라는 것은 중국의 이상황을 뜻한 대동이라는 색이죠. 그래서 요순시대 때이 대동세계를 이제 모사를 했는데, 요순시대 대동세계는 집을 다 열어놓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세계고, 집을 열어놓어도 그 도둑놈이 안 드는 그런 세계를 대동세계라고 하고, 천국이라는 것은 기독교 이상인 천국을 얘기하죠. 그래서 동양과 서양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다 합쳐놓은 것이 태평천국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태평천국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제적 원인도 있고, 뭐 정치, 사회적 요인도 있고, 등등인데, 일단 경제적 요인을 보면 농민경제 피폐를 볼수 있죠. 아까 치면 이제 은가폭동, 재외반발, 발발했고, 그 다음, 발발 이렇게 곤치세요. 반발이 아니라. 자, 그 다음, 관리의 부정부패. 그 다음에 인구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제사정, 지주의 토지 집중했다는 소작농가 자영의 몰락, 그 다음에 아편전쟁 패배의 결과 전쟁 비용과 배상금 지불료 세금이 증가됐고요. 그래서 청조가 약화돼 재정적 부담이 드러났다는 거. 그래서 이런 세금들은 다 농민들이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경주 조약 이후에 무역의 중심에 상하이로 이동하면서 실업자가 증가됐는데, 특히 이제 강동에서 상하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운송업 종사 노동자들이 대거 몰락했다. 이때 운송업이라는 건 뭐와 관련된 거냐면 조운하고 관련된 거죠. 그 당시에는 수류교통 중에 거의 조운교통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운하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조운선 있죠. 근데 거기에 있는 운송 노동자들이 더 몰락하고, 이제 수류교통에도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게 발달이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실업자가 증가되는 불만 계층이 늘어났다는 거, 강동 지역에서. 그 다음에 이제 무역 집단들이 형성되는데, 강동 강서 지역 같은 게 독자적인 무역 집단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강서 산악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인들이 배척된 소수민족도 있고, 사회적 밑바닥인 강상 노동자들이 독자적인 무역 집단들을 형성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산된 병사들이 항충 사회에 이제 방치돼 있었고, 그 다음에 천진회 같은 그 해당 세력들이 등장했는데, 천진회는 이제 한인 비밀 결사 조직이에요. 여기는 이제 해당이라는 걸좀 알표했는데, 보통 이제 청나라 때 비밀 조직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 교당하고 해당이 있거든요. 교당이 있고 해당이 있어요. 네, 교당은 이제 뭐냐면 이건 종교 조직이야. 종교 조직. 그래서 대표적인 교당 조직이 뭐냐면, 나중에 이제 그 위화단 관련된 운동 있죠. 그래서 위화단 같은 그런 위화단 같은 그 조직들이 대표적인 뭐냐면 교당 조직이야. 위화단 같은 조직들이. 근데 이제 해당은 뭐냐면, 이건 종교 조직은 아니고 이거는 일종의 비밀 결사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처음에는 반청적인 목적으로 이제 출발했어요. 청나라가 등장하니까 반청을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 정치적 목적 외에도 뭐 밀무역이나 아편무역이라든지 뭔가 못된 짓은 다 관여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천진회 같은 삼합회 뭐 그런 조직이죠. 오늘도 그런 해당적인 어떤 조직들이 유풍이 남아 있어요. 그래갖고 삼합회는 유명한 이제 마카오나 홍콩 일대에서 활동했던 뭐예요? 깡패 조직이죠. 조직들 아니야. 예, 그런 계통이 이제 해당이 교당과 해당인데, 그래서 이 교당은 되게 해보면 반만 성격하고 그다음에 친만 성격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주족을 반대하는 집단도 있고, 친만, 그러니까 친청 집단도 같이 있어. 청나라를 옹호하는. 그래서 의화당 같은 경우에도 이 친청 집단 중에 하나예요. 주로 이제 이들이 활동했던 지역은 어디냐면 강북 지역이에요. 강북. 근데 해당 같은 경우에는 반청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이들은 주로 강남 지역에든지 활동해. 강남 지역에서.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해당이 천진회인데, 이 천진회가 이제 예전에도 반란을 일으켰고,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날 때도 이 해당 세력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태평천국에서 내세웠던 구호가 뭐죠? 반만? 뭐죠? 잠깐 저도 까먹었네. 그때 내세웠던 구호가 멸망운운이죠. 멸망운운. 예. 그래서 멸망운운할 때 멸망이라는 그 구호를 많이 내세웠던 게 뭐냐면, 그 태평천국 운동에 어떤 집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해당 세력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무적 집단이 있었다. 그러나 정치 사회적으로 올때 이제 이 강서 강동 지역이 상당히 불안했는데 왜 불안했냐면 이때 강서성을 비롯해 중국 남부에 객과 본진과 대립이 있었어. 이걸 개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많았지만 중국은 인구 이동이 많았다고 했죠. 근데 이제 인구 이동할 때 이제 그 되게 그한 곳에 이제 다른 지역에 오는 애들 객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때 본진 간의 어떤 대립인데 이 객가들은 현지인하고 섞이질 못해요. 그 자기가 독자적으로 이제 마을 이루고 언어도 달라. 문화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배상자의 창립에 영향을 주고 이 배상자는 주로 이제 객가들이 만든 조직들이야. 객가. 그래서 홍수전도 객가 출신이죠. 예, 이 사람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정치사회적인 어떤 혼란상을 청조 자체 내에서 수습할 역량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농민의 자구 방법을 강구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비밀 결사들이 번성하게 되는 군사 조직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등장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태평천국 운동 처음에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그 지도에 보시면 그 강서에서 출발해갖고 강동을 거쳐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됐거든요. 강남 지역으로.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지도부 구성을 보면요. 대표적인 게 홍수전이죠. 이 홍수전이 이제 배상제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태평천국 운동을 했는데 이 홍수전은 어떤 인물이냐면 과거 시험을 계속 낙방했던 인물이에요. 객과 주시면서 계속 낙방했다가 어느 날 이제 과거 시험 봤다가 이제 떨어지고 나서 집에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한 선교사 권세 양현이라는 그 선교 팜프렛을 나눠줘요.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 그 요약본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이제 꿈을 꿨는데. 그때 그 누가 나타나냐면 금발 노인이 나타나서 자신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자신의 임무가 지상의 악마들 물리치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놓고는 옆에 있는 사람을 이제 소개하는데 얘가 예수님이다. 그리고 너는 예전에 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계시를 보고 이제 깨어나는 그 홍수전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 만든 것이 배상제야. 그래서 기독교 이론을 받아들인 거죠. 근데 그 기독교 이론이 정통 기독교를 볼 때는 완전히 뭐예요? 이단이죠, 이단. 지금도 비슷하잖아요. 자신이 예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예, 그거 비슷해요. 자, 근데 이제 이 홍수전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제 같이 힘을 합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풍옥산이에요. 이 홍수의 친구였던. 그래서 이 사람도 객가 출신인데 주로 이제 풍옥사는 강서 지역에 가서 포교를 했고요. 나중에 이 사람은 이제 초창기 때 이제 활동하다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양수천이야. 이 양수천은 그 강서성 숙구의 출신이야. 예, 숙구지. 그래서 이 되게 미천해 출신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홍수전 다음에 2인자가 돼요. 나중에 왜 2인자가 되냐면 이 당시에 이제 그 강동 지역이나 강서 지역에서는 어떤 민간 풍습이 있었냐면 신내림이라는 풍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내림 아시죠? 강동이라는 신내림이라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뭘 신내림 하냐면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신내림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양수천이 나중에 들어가면 홍수전 마음에 안 들면 이 신내림을 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믿음을 빌려다가 누굴 공격해? 홍수전을 공격해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강동이란 신내림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세력을 그 조직 내 확대시키죠. 그래갖고 결국에는 나중에 홍수전과 양수천 간에 갈등이 나고, 그리고 홍수전이 군대를 동원해서 누굴 죽여요? 양수천 죽여버린 거야. 이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소족이라는 빈농 출신이 있고, 그 중에 좀잘 나갔던 사람이 위창이, 석달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얘기했지만, 위창이가 이 양수천을 별로 안 좋아했어. 그래갖고 홍수전의 명을 받고 군대를 출동시켜서 그 양수천을 죽이죠. 그래서 이걸 청경참변이라고 하는데, 자,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태평천국 운동의 어떤 내분이 일어난 사건이 있고, 석달계는 이제 나중에 그 분홍 출신의 이제 지도부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청경참변을 보고 그 뭐냐면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또 따로 독립해 나가요. 그래서 이제 저쪽 사천 지역을 활동했다가 진압당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남았던 말기 때에 그 활동했던 사람이 이수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후기 지도자였어. 이 사람은 이제 말기 때
군사 행정을 장악하고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그 지도부들 보면 소저기 풍옥산 같은 사람은 이제 청나라와 싸운 도중에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양수천과 위창이는 서싸우다가 위창이가 양수천을 죽이고, 그 다음 위창이가 이제 또뭐 홍수전에서 죽고, 청경창변 때 죽고, 석달기는 아까 청경창변 이후에 독립적으로 활동했다 사천성에서 죽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수성이라는 지도자가 있었고요. 예,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사상적인 측면을 보면, 이게 기독교와 이제 그 뭐냐면, 기독교 사상하고 중국의 정통 사상이 혼재되어 있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유교 사상, 기독교 사상, 뭐 상제 숭배 사상 등등이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교의 대동 사상이 있었죠. 그래서 대동 사상이라는 것은 이제 유교의 이상적인 사회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예기 예운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기 예운편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큰 도가 행해지고 어진 사람과 능력 있는 자가 벌어지지 않으며, 가족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노인은 자기의 생을 편히 만치고 젊은이는 모두 일할 수 있으며 노약자, 병자, 불쌍한 자들이 부양되며 길에 재물이 떨어져도 죽지 않는 세상이 바로 대동세계다. 요술시대 때 세계죠. 지금도 이런 세계를 원하고 있죠. 젊은이들이 다 일자리 있고 늙을 때 폐지 주지 않고 죽고, 예, 그런 사회 원하지만 지금도 안돼 있잖아. 그 당시 뭐 되겠어요? 이 대동세계가 이제 나중에 이 대동사상이 그 뭐냐면 태평천국 운동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 외에도 뒤에 캉웨이 사상에도 나와요. 그다음 담사동, 그다음 손문 사상에도 나와.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유교에서 생각한 이상적인 유토피아 세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기독교 평등 사상. 그래서 이제 기독교 평등 사상은 받아들이긴 좋은데 정통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단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 요약한 권세 양론이라는 그 선교사들의 팜플렛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개념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했지만 그 양수천이 그 다음에 홍수전을 견제할 수 있었던 것이 그 강동이죠. 신내림. 이런 것들. 그래서 원래는 신내림인데 나중에 이제 정치적 변질돼서 양수천이 홍수전을 견제하는 양수천이 자신의 세력 기반을 확대시키는 그런 이제 것들로 성격이 변화됐고, 그 다음에 종래 유교, 불교, 도교 일체 이념체계를 다 부정해요. 예. 근데 주의할 것은 그렇다 다 겉으로 부정하지만 실제로 또 받아들이면 또 받아들여.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들이 반유교적 성격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자기의 점령지마다 뭘 불태우면 공자, 맹자 사상을 다 불태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통적인 지식인들, 신사층들 반발하죠.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단련 조직들 만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들이 내세웠던 게 뭐냐면 청나라를 지키는 것보다는 정통을 파괴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그들을 이제 세력을 약화시키는 또 원인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이제 새롭게 방향을 제시한 이 의미의 종교는 빈민, 유민, 운송노동자, 하급관리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이제 세력이 확대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가 권력이 튼튼하고 사회가 안정돼 있으면 이런 게 먹혀 들겠어요? 전혀 먹혀 들지 않죠. 근데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또 불안하고, 그러나 국가가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민중들은 누구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예전에 후한 시대 때그 뭐냐면 후한 시대 때 한권 지역에 의지한 것처럼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태평천국 운동이 확대돼 나갔다. 그들이 내세웠던 이제 구호가 아까 멸망흥한이죠. 그때 멸망은 뭐죠? 만주족을 흥하고, 흥하는 한족을 흥하게 한다. 그래서 이들은 변발 대신에 뭘 냈다? 장발 냈다. 왜냐면 장발은 이제 한족들이 했던 그 대표적인 복식 스타일이죠. 그래서 대단한 반청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주의할 것은 그 당시 민중들이 전반적 반청을 가지고 있었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 청나라가 만주족 정권이셨잖아. 근데 그 청나라가 만주족이 지배했다는 그 사실조차 몰랐던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만주족을 보기가 힘들었어. 만주족 다 어디 가시죠? 저 북경에 있잖아. 고작 20만이죠? 중국의 인구는 4억이야. 근데 평생 살다가 만주족 보기도 어려워. 그리고 북경에 가는 그 만주족들도 대부분 뭘 얘기하죠? 만주어 다 잃어버리고 중국어로 얘기해. 그러니까 중국 사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반청사상이라는 거는 이게 그 당시에는 좀 갖기가 힘든 사상이야. 근데 일부 엘리트 계층이나 해당 세력들이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멸망의 반영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자, 하여튼 이 멸망 흥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구호를.
그 다음에 이제 천조 전무제도를 볼게요. 유일하게 시험 문제 나온 게 천조 전무제거든요. 그 별판 3개 쳐놓으세요. 자, 이 천조 전무제도는 실제로 실시한 제도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문건상 발견된 거예요. 서주에 남아있는 건데, 나중에 이제 태평천국 운동이 진압하고 나서 태평천국 운동과 관련된 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천조제무제도가 이제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천무제도가 발견됐는데, 이거는 이제 실시다 보다는 이렇게 지우시고, 예. 이 천조제도는 뭐냐면, 이 제도는 이제 그걸 통해서 태평천국의 이상적인 어떤 제도를 볼수 있다. 그래서 그걸 지향한 측면이 강하지 실제적으로는 이게 뭐냐면 지향한 건 아니다, 실시한 건 아니다. 이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요거는 단순한 토지 제도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대동사상, 평군사상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정조직이나 관리임용조직, 군사조직, 사법제도 이런 것들이 연계돼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보면 자 목적은 전제적 왕권 권력 아래 신분제적 계급 질서를 확립하고 주민 생활 전체를 국가가 통제할 목적으로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토지 군분 정책, 그래서 공상 사회 체제를 구분하고 생산물 독점을 금지하고, 그다음에 사유권의 강력한 통제를 통한 균등한 경제 체제를 지향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핵심 그 내용이 균등이죠, 균분. 근데 주의할 것은 그 사유권을 강력하게 통제했다고 해서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국가가 사유재산은 인정하지만 이 사유재산의 어떤 빈부의 격차의 확대를 막으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토지를 나눠주고 최대한 재산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그런 정책들이 반영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토지제도 내용은 원칙적으로 토지를 성인 남자에게 균등 지급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분배 방식은 이제 명시하지 않고 사적 소유권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한계는 지주전환제를 폐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남아도는 땅들, 누구 땅이 없는 토지들, 가지고 국가가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남녀 구분 없이 똑같이. 근데 이거조차도 실제로 뭐냐면 실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천조전무제도 실시할 때, 실시하려고 계획할 때에 태평천국 운동에서는 지주전환제 자체를 폐지하지 않았었고, 심지어는 소작인데 소작료 거부투쟁 있죠. 항조운동을 또 탄압을 했어. 그래서 이런 걸볼때 이거는 뭐냐, 천조전무제도가 실제 실시한 제도보다는 이상적인 제도고, 기존의 그 청나라 정책을 그대로 계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왜 항조운동을 불법을 규정하고 탄압을 했을까요? 그건 그냥 지세를 얻어야지, 얻으려면 지대를 어느 정도 수준 인정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항관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조전무제도와 연관되어 갖고 이제 그 실시된 걸 보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토지제도는 실시하지 않았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실시한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25일 기본 공동체를 갖고 100호, 500호, 2500, 12500 항관 설치하고 이들이 행정 군사를 담당하고요. 점령 지역에 항관제도를 도입해 지방정부 소유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거. 그래서 초창기 때는 하층민이었지만 후기 때는 지주와 신사들이 상당히 항관직을 다수 차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재정적으로는 모든 생산물을 국가가 관리하고 분배하고 잉여 생산물을 국고에 기속하여 규정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천조전무제도는 그 토지제도고, 그 다음에 행정, 군사, 재정, 사법조직과 연결돼 있지만 문건상 존재하는 거고, 실제로는 토지제도 실시되지 않았고, 다만 이제 항관조직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실시했다는 거,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 토지제도는 토지의 소유권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 지주전환제 어느 정도 인정하는 관해서 실시한 균등제도였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개혁 이제 내용들을 이제 보면, 자, 거기면 악습을 폐지했다. 악습이나 아편, 노름, 매춘, 전족, 추첩 이렇게 있는데, 전족은 이제 뭐냐면 이거는 원래는 이제 5대 시대 때 왕실에서 이제 행했던 풍습 중에 하나인데, 그 여자의 발을 있잖아, 어린 여그 여자의 발을 꽁꽁 묶어요. 그래서 발을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에서 실시했다고 그래요. 보면, 왜냐면, 그 당시에 중국에서 미의 기준이 작은 발이었어. 그래서 작은 발을 해야지 남자들의 어떤 성적 욕구를 자극시킨다?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 뭐 모르겠어요. 작은 발을 보면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지? 그 당시 좀 이상한,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여자들이 그 뭐냐면,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도망감을 막기 위해서 작은 발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근데 이제 이게 상당히 보기에도 흉측하고 이게 걷는 모습도 되게 이상해. 불편하고. 그래갖고 이걸 이제 이게 악습이라서 폐지시킨 거죠. 특히 그 당시 이제 태평천국 운동은 객가 출신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객가들은 전족을 안 했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 객가들은 타지에서 오다 보니까 남성의 노동력뿐만 아니라 여성의 노동력도 필요했거든. 근데 여자들 일을 했는데 전족을 해버리면 일을 못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영향을 줬다. 축첩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첩을 드는 거죠. 그것도 폐지시키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말년을 해놓고는 나중에 들어가면 홍수전부터 해갖고 위창이부터 해서 수십 명이 첩을 둬야 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하여튼 그다음 남녀평등, 토지균분, 병발금지. 특히 남녀평등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이거는 객가인들의 어떤 평등감이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객가는 상대적으로 이제 본토 중국인보다도, 본진 중국인보다도 여자를 좀 우대했나 봐요. 왜냐면 여성의 노동력을 더 뭐냐면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그다음 조세를 경감하고 새로운 달력, 화폐를 발행하고, 국어체 문장을 제청하고, 그다음 유교 배척 및 공작물을 파괴하고, 이것이 나중에 신사계층들 반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 과거제도를 실시했다 해요. 일부 과거제도를 실시해서 구 지식인들을 포섭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과거제도가 뭐냐면 유교 경전이 아니라 기독교 성경 이런 과목이야. 그래서 꼭 대부분 신사층이 응시하지 않았어. 그래서 의미는 없어요. 그렇지만 과거제도를 일부 실시했다. 팩트 측면에서 이제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지 균분은 이제 무슨 제도죠? 천조재무제도죠? 네, 천조재무제도는 실제로는 뭐냐면 실시하지 않고 문건상 있는 내용이고요, 기록상만. 그 다음에 이제 그 홍인관이라는 사람의 이제 자정신표를 좀 볼게요. 자, 그 홍인관의 자정신표는 좀 뭐냐면 의미가 있는 게이 홍인관은 이제 홍수전의 일가 친척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자정신편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되게 뭐랄까 근대적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어. 서양의 어떤 이념이나 사상 같은 것들이 또 많이 들어갔고 상당히 높게 평가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분당 해소를 통해 중앙집권을 강화하고요. 서구 기술이나 문물을 도입하고 서양 열강대 우호적 관계, 그 교육 관계의 증진을 통한 외국 중국의 국부와 민부에 증진시킨 등 개량적 근대화를 추구하고 제한적이지만 자본주의 개혁 방향으로서 기왕의 태평천국 경제인연과 대조적인 걸 이해한다. 그래서 기왕의 태평천국 경제인연은 뭐죠? 균분이죠. 근데 자본주의는 균분이 아니잖아요. 불평등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좀 이념상 좀 대조적인 거고 이 자정신편을 썼던 홍인관의 그런 그 내용은 그 당시 그 태평천국 전반적인 사상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좀 약간 특이한 사람이야. 그렇지만 나름대로 역사적 의미를 두기 때문에 태평천국에 대한 사상사를 연구할 때이 사람을 좀 높게 평가해요. 중국 공산당에서. 그래서 홍인관이란 이름과 그가 썼던 자정신편이나 책 이름 정도 내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자,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잘 나갔던 태평천국분들이 강남 지역을 휩쓸고 다니면서 어디까지 점령하냐면 난경까지 점령해요, 난경. 그리고 난경을 이름을 뭘로 하냐면 청경으로 수도를 고쳐. 거기 수도 잡고 이름을 청경으로 이제 해갖고 거긴 정착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때 이제 지도층의 내분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제왕제가 실시되는데 이게 되게 복잡해. 이게 청경천변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태평천국의 세력이 강해지고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이 이제 확장되면서 국가가 이제 성립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예전에 초심을 버리고 예전에 초심을 버리고 이제 뭐냐면 제왕제를 실시해. 제왕제. 각기 자기를 왕이라고 지칭해. 거기 참여했던 주도층들이.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홍수전은 뭐냐면 청왕이라고 해. 청왕. 자기를. 얘가 홍수전이야.
그래서 남경, 그러니까 자기만 청경에 이제 수도를 정하고 나서 이 사람은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뭘? 종교에만 관심 있어. 종교적인 어떤 거에 관심 있고, 그리고 이제 청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번왕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북쪽에 북왕이 있는데, 북왕이 누구냐면 위창이죠. 위창이는 요 여러 왕 중에 제일 출신 성분이 좋아요. 그래서 지주 출신이야, 이 사람은. 지주 출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옆에 익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익황은 이제 뭐냐면 석달계예요. 그래서 이제 석달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옆에 동황이 있어. 동황. 동황은 이제 그 아까 이인제 했던 양수천이죠. 양수천. 예. 이 사람은 출신이 되게 낮아요. 숯을 구웠던 사람이에요. 숯을 구웠던 사람인데 출신이 제일 낮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아까 신내림 강동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양수천은 이제 홍수전을 불러다가 강동을 많이 해. 내가 하나님의 신내림 받았다. 예수님의 신내림 받았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청왕하고 동왕 간에 갈등이 일어났죠. 거기다가 북왕이었던 위창이는 이 양수천을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 출신도 낮고 자기 무시하고 간다고. 그래서 이 사람과 갈등해. 그러니까 이제 청왕이 먼저 북왕을 시키게요. 그래서 북왕이 누굴 쳐? 동왕을 치죠. 이렇게 죽여요. 그리고 나서 얘가 이인자가 되니까 천왕이 자기 친구를 동의해서 누굴 쳐? 얘를 또 쳐요. 그래서 얘가 죽게 돼. 북경창반. 그러니까 이제 익황이었던 석달가 이걸 보고 나서 실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도 갔다고 했죠? 독자적으로 활동해서 사천성에 가서 천군과 싸우다 죽게 돼요. 예. 그 후에는 이제 얘네들이 다 나간 다음에 북황, 도광, 동황, 이황, 익황이 나온 다음에 이제는 왕들 주도 누구 유명해? 자신들의 어떤 친족들 유명해요. 용수전이 그 홍씨 집안을 이제 주도 등용을 해갖고 왕으로 임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수전과 그 일족들만 이제 뭐냐면 그 지도부를 구성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군사나 이런 것들이 사기저하가 어떻게 돼? 떨어지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홍인간이라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죠. 자정신표를 써갖고 내부 개입을 했지만 결국엔 어떻게 해?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청경창변이 그 당시 뭐냐면 태평천국 운동 세력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청경창변을 해갖고 구제도가 부활되고 너무 지나친 이상적인 제도, 현실에 맞지 않는 그들 간의 권력 다툼. 그 다음에 그 아까처럼 반유교적인 어떤 형태들은 구세력을 결집시켰죠. 그래서 관료 신사체를 결집시키고 그들이 항용을 조직했죠. 그래서 중국군의 상군, 이용장 해군, 자종당 초군 이런 것들을 조직하고 이들이 이제 나중에 이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고 나서 이제 지방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고 이걸 바탕으로 무슨 운동을 펼치게 되죠? 양무 운동을 펼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외세의 지원 상승군을 이제 들수 있는데 처음에 이제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날 때는 일단 외국 세력들이 지켜봤어. 왜냐면 얘네들이 내세우는 게 뭐야? 겉으로 기독교잖아. 그래갖고 이제 해갖고 한번 또 사신단도 파견하고 사절단도 파견해보고 근데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자기들 생각하는 기독교는 전혀 다른 거야. 완전 이단이야. 거기다가 뭐냐면 아편 무역 금지시키고 그래서 외국 세력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기존의 조계 조차지도 인정하는 거고 그리고 그러다가 그때 태평천국 운동할 때 뭐가 일어났다고 했죠? 제2차 아편전쟁도 같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래서 제2차 아편전쟁을 하면서 이제 북경조약 탱진조약을 맺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중국 기득권을 이제 가지게 돼요. 더 많이 갖게 돼. 그러다 보니까 서양 열강들 입장 볼 때는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죠. 태평천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이단에 불과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는데, 청나라는 그래도 패배 후에 북경조약과 청진조약을 인정을 해주잖아. 조계지도 인정하고, 조차지도 인정하고, 아편무역도 인정하고. 그걸 누구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청나라를 지켜줘야지. 그래야지 자기가 이득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외인 부대를 만들어요. 이게 상승군이야. 그래갖고 이제 이들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조직을 해갖고 누굴 공격한다? 태평천국 운동을 공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영향을 보면, 태평천 운동 영향을 보면, 그 당시 이제 그 운동 진압 과정에서 신사층이 간직과 군비의 징수권을 보여 진압에 크게 공헌해서 양무 운동의 추진세에 등장했다. 여기에서 이제 간직과 군비의 징수권, 이걸 뭐든 이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금. 그래서 이 신사층들이 군대를 조직하고 하면 군대 운영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이금도 있죠. 이금. 이금이 뭐예요? 통행세 있죠. 통행세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돼요. 징수를. 그래서 이걸 징수를 해가지고 간직과 군비를 확장시키는 데 이용해요. 이게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어요. 예,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운동 진압 과정에서 이제 이용장 같은 해군들이 총독과 해군들 총독과 순무의 병권이 증가되어 군벌의 기운이 기운을 형성했다. 그 이용장 밑에 있는 부하들이 이제 총독과 순무가 되면서 이들이 이제 지방의 군사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 양호 운동 끝난 다음에 청나라 군대가 해군계 상군계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군대 조직을 이제 국가 조직으로 바뀌게 되면서 해군계 상군계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 누가 위안스카이의 신군 육군 있죠. 신군도 다 해군과 상군과 연결돼 있어요. 이 조직도. 그다음에 그 태평천국 운동 자체가 민주혁명 선구가 되죠. 그래서 그다음에 봉건적 정치 사회 경제 체제를 타파를 위해서 농민 중심의 반봉건적 계급혁명의 표시가 됐고 나중에 신해혁명에도 영향을 주고 그다음 모태통의 군사 그 편제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태통의 군사 편제에도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구의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한인 관료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 한인 관료 세력들이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양무 운동이에요. 양무 운동. 자, 그러면 태평천국 운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기출을 찾아보면서 이제 볼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아, 이거 총괄평가고. 보면 2번을 볼게요. 2번. 307페이지 2번. 자, 여기 보면 보기에 자료화 관계에 있는 중국의 근대운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밭이 있으면 같이 경작하고 먹을 것은 함께 먹고 의복이 있으면 같이 입고 돈이 있으면 같이 써서 그 경작하지 않는 땅이 없고 충분히 받지 않는 사람도 없게 된다. 자, 이거는 청주 정무제도와 관련된 거고 여기에 반영된 사상은 이제 뭘 반영된 대동사상. 그래갖고 답이 몇 번이냐면 3번이죠. 예, 멸망 흥안을 주장하면서 전개된 사회 개혁 운동이자 민족 운동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주의 중체 소용론을 바탕으로 했던 운동은 뭘까요? 이건 양무 운동이죠. 양무 운동. 그 다음에 정치 제도로서 입헌군주제를 이상으로 추구했던 운동은 범법자강운동. 이 범법자강운동 안에서도 무슨 사상이 포함되어 있냐면 대동사상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동사상은 그 태평천국 운동의 전매특허 사상은 아니에요. 그 당시 중국 근현대에서 큰 영향을 줬던 사상 중에 하나죠. 예전에 중국의 고대 유토피아적 어떤 세계를 꿈꾸는 사상인데 자 부청면항을 내걸고 반제국주의 민족운동을 펼쳤던 것은 교단개혁이 있었던 어떤 사상이죠? 위화단 운동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위화교라는 단체가 있었던 운동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그 앞부분에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자 보기에 사실들이 내포하고 있는 공통점은 자 브라모 사마지 운동 이거는 언제 운동이 인도에서 람모한 노이가 신두교 초기 신앙인 그 브라마교의 순수 복귀하는 운동이죠. 예. 탄지마트는 이제 그 오스만 트로크에서 있던 세속주의 운동이고 태평천국 운동 있고 동학농민 운동. 자, 이게 공통점은 이제 들어간 건 답부터는 2번이 돼요. 반봉건 근대 운동이에요. 반봉건 운동. 그러면 왜 1번은 안 되는지 한번 보면 1번에 반제국주의 침략의 저항 민족 운동. 그거 왜 안 될까요? 브라마 샤모지 운동은
제국주의 침략에 저항한 민족운동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친형적인 운동이죠. 원래 이제 초창기 때 이제 그이 브라마샤모즈 운동은 뭐냐면 신들교의 어떤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이고, 되게 이 남모의 로이 같은 사람은 이제 뭐냐면 인도의 지배를 어느 정도 인정한 상태에서 운동한 거야. 초창기 때그 인도 운동이고, 그 다음에 종교 운동과 결부된 개혁 운동. 자, 다 맞을 것 같지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탄지마트예요. 탄지마트는 오스만 투르크 하니까 이슬람 생각하지만, 탄지마트는 이슬람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근대적 개혁이야. 이슬람에서 벗어나자는 거야. 예, 그래서 샬리아를 폐지하고 근대 입법 같은 걸 도입하고 법제계를 도입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다음 반제국주의 반봉건적 같은 민중운동. 자, 이건 왜안 될까요? 일단 브라마샤모지 운동이 걸리지 않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민중운동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브라마샤모지 운동은 민중운동이 아니고, 탄지마트도 민중운동이 아니죠. 위로부터 개혁이니까. 그래서 답이 이제 걸려드니까 공통을 걸는 게 2번 반봉건적 근대운동.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갖고 이렇게 한번 이제 문제를 풀어봤고, 그럼 양무운동을 이제 볼게요. 양무운동. 양무운동은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로 했어. 양무운동은. 그래서 이게 양문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서양과 관련된 것들이죠. 양문하는 의미는 서양과 관련된 문물이라는 의미예요. 서양과 관련된 문물이라는 의미, 이라는 추구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양무운동은 서양과 관련된 의미고, 그래서 자강운동, 양무활동 다 병행해서 이제 사용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양무를, 하여튼 양강과 자강 을 같이 사용해갖고, 서양과 스스로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스스로 키우는 그런 운동까지 다 해서 양무운동이라고요. 그 기원이 되는 것이 이제 뭐냐면 회곡도지라는 책이죠. 누가 썼죠? 위헌이 썼죠. 위헌은 무슨 학파요? 공양학파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회곡도지에서 서양의 장기를 배워 서양을 제압한다. 그래서 사이지 장기 이제이 말이 있어. 거기에서 이제 양무운동을 제시했다. 양무란 개념을. 그래서 요번에 시험문이 나왔죠. 근데 이 말은 서양의 장기를 어떻게 해석할 따라서 범법 자강운동을 또 영향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서양의 장기를 어디에서 영향을 준다? 그 서양의 장기를 기술 측면에서만 생각해서 받아들인 건 뭐다? 양무운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양의 장기를 또 뭐냐면 기술이 아니라 뭐냐면 법과 제도 청문회에서 받아들이면 범법 자강에도 영향을 주죠. 메이징 유신에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혹자는, 그 중국 학자 중에 혹자는 이 회곡도지가 어디에 영향을 줘? 메이징 유신에도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지문에 나온 것도 있죠. 회곡도지가 메이징 유신에 영향을 줘가지고 뭐냐, 얘네들은 근대 됐는데. 마치 회곡도지는 중국에서 뭐야? 그냥 속각보고 했다고 했죠? 그래갖고 그냥 그 앞에서 팽개치고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책으로 전락됐잖아요. 예, 그때 속각보고의 의미는 저기 이제 그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건 그 답을 양무운동으로 달아놨더라고. 양무운동의 실패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답을 달아놨는데, 이건 저는 범법자강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 교수가 그렇게 하니까 뭐 까면 까야죠. 예, 자, 그래서 이거 나중에 좀더 설명하고요. 자, 그러면 양무운동의 배경을 보면, 양무운동이 1860년대에 일어났죠. 1860년대 같은 시기에 일어났던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같이 일어났다는 거. 그러니까 양무운동과 메이지 유신은 서로 간 체제 경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체제 경쟁을 했다가 무슨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일본이 승리해야 돼요. 그 당시 청일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청일 전쟁 때 일본이 승리하면서 양무운동의 한계점이 노출되고요. 메이지 유신이 그만큼 양무운동과 더 뛰어난 운동이다. 이런 것들이 판가름 되죠. 요 부분이 예전에 한번 그 메이지 유신과 양무운동 관련돼서 한번 시험문에 나왔고요. 그리고 양무운동하고 메이지 유신과 또 비교해 볼수 있는데, 뒤에 좀 얘기할게요, 이거는. 그럼 양무운동의 배경은 뭐냐? 1860년대 양무운동의 배경은 아편 전쟁과 엘리오 사건 등으로 서양의 군사력을 경험하게 돼. 아, 이 서양의 군사력이 상당히 뛰어나다. 우리도 배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태평천국 진압 과정에서 서양 간의 서양 제국주의 협조사항이 설립되죠. 그래서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은
그 다음에 청주를 살리기 위해서 양창대니 뭐 상승군이니 뭐 이런 것들 조직했고 원주를 했고 그다음 그 과정에서 근대적 산업기술과 자본력도 또 제한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변화를 볼수 있는데 이때 동치제가 즉위하죠. 동치제 계보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앞에 아편전쟁 그 활동했던 그 황제가 누구냐면 도광제예요. 도광제. 도광제가 있었고, 도광제의 아들이 누구냐면, 한풍제야. 예. 근데 이제, 한풍제가 두 명의 부인이 있어요.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 서태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태후가 있어. 그래서 이제, 서태후, 동태후,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서태후, 동태후는 이제 애가 없어요. 실권이 없겠죠? 서태후부터 이제 한풍제 사이에 태어난 애가 뭐냐면 동치제예요. 동치제. 예. 네. 그래서 이때 동치란 연호 사용이겠어요. 그래서 동치제 때 이제 얘가 어린 나이로 황제가 됐기 때문에 실제 누가 해요? 서태후하고 그다음에 그 한풍제 그 뭐냐면 친족하고 공친왕이 있거든요. 이 공친왕하고 같이 정치를 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양무운동이 났고 이때 이제 잠깐 그 청나라가 1860년대에서 그 청일전쟁 약간 2, 30년 동안 약간 살아나는 기세였어. 이걸 뭐냐면 동치제가 때 중흥했다. 동치 중흥이라고요. 그래서 이 중흥이란 말은 예전에 설명했죠. 막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뭐죠? 다시 부흥하는 거죠. 이걸 유교에서는 중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치제 중흥이고 이 시기가 이제 뭐냐면 양무운동 시기와 겹쳐요. 이 시기가. 근데 나중에 이제 동치제가 또 어린 날 죽어요. 이 사람이 오래 살지 못해. 그래갖고 이제 죽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그 서태후가 그러면 동치제가 죽으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서울에서 친족 그 황족 집안을 하나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고르지 않고 같은 한풍제의 서열에서 이제 보면 한풍제 보면 여러 첩들이 있죠. 거기요. 그 중에 청매 아들이었던 누구를 선택하냐면 서강제를 선택해. 왜 이렇게 서강제를 선택하냐면 동치제와 같은 학렬이지만 서태후가 뭐냐면 섭정할 수 있잖아. 정치에 간섭할 수 있죠. 서강제도 어릴 때 즉위했어요. 나중에 젊어갖고 이제 한번 깝쳐 올라가 20살 때딱 하는 거막 이제 물러나니까 수염초선 물러나니까 강서신정했다가 곧바로 서태후에 진압받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관계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서 보면. 그때 이제 그 제2차 아편전쟁 과정에서 공친왕과 서태후가 정권을 이제 소집해서 그 북경정변을 일으켜서 자기 반대파를 다 제거, 처형시켰죠. 숙청시키고 집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그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서태후 정권하고 그 당시 등장했던 이홍장이나 진국보 같은 한인 그 관료들과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태평천국 운동이 진행되고 옐로 사건이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서구에는 무적에 의한 분쟁이기보다는 평화적 방법으로 중국을 근대화시키는 추진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는데 1860년대에서 한 80년대까지 2, 30년 동안 서양인 그 내부 문제 때문에 중국이나 우리나라 아시아 지역에 간섭이 좀 못하겠어. 그래서 그 예전에 신민양요와 병인양요 때 잠깐 쳤다가 도망 그냥 나간 것도 뭐냐면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의 내부 문제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경우에 뭘 경영했죠? 월남을 경영했고 미국은 서부개척 시대였죠. 등등 해갖고 여기까지는 잠깐 이제 서양의 어떤 간섭이 없었던 시기야. 이 시기는. 그 다음에 이제 동치 시기 때 대외적 안정. 그 서양 열강들이 이제 더 이상 침입하지 않고 나는 양무운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만들고 등등 하니까 이 당시 동치 중흥, 다시 살아났다는 어떤 중흥의식이 부각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양무운동과 관련된 상소 내용인데 이거 좀 눈에 발라두세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온 사료 부분이에요. 수능이라든지 임용 기출에도 자주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용장이 상소문, 그 황제에게 올렸던 상소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소 내용은 이용장 진국군에 보낸 편지. 주로 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서양의 기술이나 무기들 받아들이자. 그래서 이제 그 서양과 기술의 무기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라는 거죠. 뭐의 이념이 깔려 있죠? 중체 서용이라는 이념이 깔려 있는 거죠. 그 밑바닥에. 자, 주체는 양곡 운동의 주체는 양곡과 관료들이죠. 이들은 이제 지방 안정을 목적으로 해서 이들이 대개는 이제 지방 관료 출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방 관료의 총독이라든지 순무라는 이름으로 그 지방을 중심으로 양호 정책을 적극 추진했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용장. 이용장이 이제 있고, 이 사람은 지계총독이요, 북양대신을 연임했는데, 지계총독은 오늘날만 경기도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끝발이 있어. 네. 총독 중에 제일 선이 제일 높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다음 북양대신은 나중에 이제 해군을 만들죠. 그래갖고 북양해군, 남양해군 등등 만들, 복권해군 만들잖아요. 그 북양해군을 장악을 했었던 사람이고, 초기 이제 이용장 전에 진국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양문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자동당은 이제, 그이 사람은 해민 반란을 진압했는데, 나중에 얘기했지만, 해민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그 중국에 뭐 신강 위구르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해적들이 많이 살고 있어. 이슬람 교민. 이들이 이제 태평천국 운동이나 이런 것들 혼란을 뜻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세력 돼요. 그걸 이제 진압을 했어요. 이거 이 부분은 나중에, 그 해방 논쟁, 뭐 세방 논쟁 해갖고 그때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장지동 같은 사람이 있었다. 이런 것도 있고, 공칭왕은 이제 그 당시에 서태후께 실권자였고, 중앙조정의 실권을 장악해서 그 당시 보수파 서태후를 견제하면서 그 했다가 청불전쟁 때 이제 실각을 했죠. 그래서 청불전쟁 이전까지는 서태후 맞먹는 실력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상적 지향은 중체서형이죠. 중체서행이라는 것은 중국의 제도, 사상,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뭘 받아들인 거죠? 서양의 기술이나 무기체계를 받아들인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중체서행은 기술을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한계가 있죠. 제도라든지 사상은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제도까지 받아들인 건 뭐죠? 정치제도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 거는 범법자강운동이죠. 그 다음에 사상이나 이념까지 받아들인 건 뭐죠? 나중에 신의 혁명. 이렇게 혁명파들이죠. 그래서 초창기 때는 기술만 받는 양문운동, 두 번째 단계는 제도와 법을 받아들이는 범법자강운동,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사상이나 이념까지 받아들이는 뭐죠? 신의혁명, 뭐 동맹의 활동, 흑막활동, 이렇게 이제 세 단계 나눠갖고 이제 중국의 근대화가 진행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중체서행이라는 것은 조선의 뭐와 비슷하죠? 동도서기. 개념과 비슷하고, 일본의 항옥양제 개념과 비슷하죠. 한옥이라는 거는 야마토 정신이야. 야마토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양제라는 건 뭐죠? 서양의 기술이나 무기를 받아들이자는 거야. 예. 그래서 나중에 설명하셨지만, 이제 그 국학에도 나왔는데, 한옥이라는 야마토 정신은 나중에 이제 일본 살때좀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풍계문에 그 관련된 내용이 이제 중체서형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 옆에 있으니까 좀 같이 보시고요. 자, 개혁의 내용을 볼게요. 그래서 이제 부국강병 목표로 서양의 과학기술이나 군사기술 이런 것들 받아들였다. 그래서 서양과 관련된 학문, 그 서양대 관련된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총리 아문을 설치하죠. 예, 그래서 그 총리 아문을 설치해서 제2차 그 아편전쟁 이후, 북경정부 이후에 그 총리 아문을 설치해갖고 외교 전담을 전담을 했는데, 그 다음에 서양과 관련된 이유가, 서양대 관련된 그 문제가 국정의 주요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총리 아문은 외교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을 다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청나라 때 주요 기구가 어디죠? 군기체였죠. 근데 이때부터는 제2차 아편전쟁 이후부터는 어디가 중심이냐? 총리 아문이 중심이었어. 그래서 총리 아문의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총리 앞에 제일 높은 사람이 뭐냐? 공칭왕이었죠. 공칭왕. 자, 그다음 군수공업과 군제개혁을 하고, 그래서 대포라든지 사격식 대포나 총기류를 이제 생산하고요. 그다음에 함대까지도 설립해요. 그래서 북양함대, 남양함대, 복권함대. 3개 함대를 설립하고, 이때 북양함대는 이제 해군계통,
있었고, 예, 그 이홍정이 해운개통이 있었고, 남양강대는 이제 저주 자중당의 그 상근개통, 상군개통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지휘개통이 이제 부재. 그래서 나중에 청불전쟁의 전쟁의 개멸 원인이 된다. 그래서 청불전쟁 때 이제 주로 싸웠던 함대가 복권이나 남양함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남양 복권함대를 도와줘야 될거 아니야. 북양함대가. 근데 개통이 다르다고 도와주진 않아.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남양함대가 몰락하게 되고, 북양함대는 언제 몰락하죠? 청일전쟁 때 몰락하죠. 청일전쟁 때 이끌었던 이제 주로 청나라 때 해군은 이 북양함대 개통의 그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문제점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방직 공장 같은 근대적 공장을 건설하고 운수, 통신, 강화까지 분야도 확대했고 근대적 공업을 육성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술이라든지 무기를 배우려면 이제 유학생이 필요하죠. 유학생을 해외 파견하고 그 다음에 서양의 과학 기술이나 이런 무기 체계를 받아들이면 읽고 써야 될거 아니야 외국어를. 그래서 외국어 학교를 설립해요. 이게 동문관이에요. 동문관.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사학당이나 무비학당 같은 이게 군대를 양성할 지휘관을 양성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수사학당은 오늘날 말하면 뭐야? 해군사령학교, 해군사관학교. 무비학당은 오늘날 말하면 육군사관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 신식 지식인들이 육성했다. 그 당시에 장교들은 장교뿐만 아니라 서양의 근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지식인이었어요. 예, 그런 것들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학생을 파견하고 외국어학교 설립하고 수사 무비학당을 개설해서 신식 지식인들 육성을 했고요. 결과는 일세기 안정을 초래하고 그다음에 동치중흥을 이제 가속화시켜 근대고 설립 및 근대적 과학기술 유입을 계기가 됐지만 결국에는 일본과 같이 했던 그 메이지 유신과 패배를 하게 되죠. 메이지 유신에 그걸 이제 잘 드러낸 사건이 무슨 전쟁이에요? 청일 전쟁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한계를 볼게요. 한계. 자,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몇번 나왔죠? 두세 번 나왔는데 꼭 외워두세요. 자, 첫 번째로는 이 동치중흥이라는 기본 정신은 정통적인 농업사회 부흥이었지 근대적 산업국가 건설이 아니었다는 거. 두 번째로는 서양의 제도 도입 없이 기술 같은 기술 등 중체서양에 입각한 서양문의 피상적 모방이었다. 그래서 서양의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다만 겉에 보이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만 도입하려고 했던 피상적 모방이었다. 그러니까 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서양의 어떤 정치 이념이라든지 원리라든지 과학적인 사고방식 같은 거를 도입할 생각은 없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도력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그 메이지 유신은 되게 뭐냐 국가 단위로 해갖고 일관된 프로그램에서 진행했는데 양국운동 그런 게 아니에요. 중앙에서 추진한 게 아니라 지방의 그 총독이나 순부들이 추진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비효율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이었고 심지어는 자기가 임지를 떠날 때 자기 공장을 다 공장 만들었던 공장을 다 떼다가 자기 임지도 이렇게 뭐냐면 보내고 그런 이제 활동도 보냈어.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 비율적, 그다음에 분산적 전개. 그리고 이 양무운동 그 추진했던 양무 관료 자체가 신사계층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들은 뭐예요? 보수적이었죠. 근데 이에 반해 메이지 유신 같은 경우에는 누구야? 하급 무사 사무라이 계층들이야. 그래서 그 사무라이 계층들, 하급 사무라이 계층들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뭐예요? 빨리 할수 있었지, 개혁을. 근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가진 게 있기 때문에 개혁을 하더라도 자신 기득권을 고조해서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지도력의 문제도 있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상군계, 해군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단합이 안 됐어. 자. 그 다음에 간독상편에 이제 체대를 포방했는데, 간독상편이라는 건 간이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 간이 관리하고 자금을 대주는 대신에,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운영은 민간이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요. 그 다음에 이윤의 전위를, 됐다. 이때 이윤의 전이는 여기 주어 빠졌는데 주로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토지나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게 돼요. 예, 그래서 기업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이윤의 전이가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윤의 전이가 안 됐다. 에스파
쳐주세요. 그러니까 이윤의 전이가 이제 새로운 산업으로 뭐냐면 투자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토지나 아니면 각 자기들 군사적 키우는 데만 이용을 해 먹었어. 새우 학교에만.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 발달에 제한적 역할을 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또 뭐냐면 그 당시에는 중국이 초창기 때 공업이 초기 단계였다 보니까 국가가 적극적 간독산판에서 도와준 것이 오히려 더 뭐냐면 효율적이었다. 간독산판 때문에 뭐냐면 양문 등 실패한 게 아니라 다른 요소 때문에 실패했다는 견해도 동시에 존재를 해요. 자, 그러면 양문 운동과 메이지 유신의 차이점인데 요건 잠깐 쉬었다 갈게요. 제가 화장실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일단 쉬고 할게요, 다시.